와우, 트레블레이저 프리미어? 역시 인천은 최고래야. 인천은 대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인천 청라에 보면은 그 쉐보레 차량 그 테스트하는 그런 트랙 같은 거 있거든요. 연구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쉐보레 트레블레이저 같은 신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네요. 오늘 아침에도 그쪽에서 이제 한 대가 나오는 걸 봤고, 지금 이렇게 실제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크기가 보니까 셀토스보다 진짜 그냥 봐도 좀커 보입니다. 마치 쌍용으로 치면은 코란도보다 조금 작은 느낌? 폭스바겐하고 약간 폭스바겐 SUV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좀 옆면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좀 밋밋하네요. 밋밋해. 앞면은 너무 예쁜데 옆면이 조금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녕. 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겠지? 오토바이 진입 금지겠지? 오토바이 진입 금지 아니네? 으, 들어갈, 아니, 진입 금지 맞구나. 왜 진입 금지지? 고속도로도 아닌데? 사이즈가 코나보다도 크고, 그 기아 거, 그 뭐더라? 하이브리드 차 나오는 거.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넓직하고, 옆으로 좀 많이 퍼져 있는 모양새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